이거는 이긴 팀 팬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이거 지면 어떻게 돼? 지면 우리 암살 당해? 그 돈이 영어 M L C G S K 투알 투알 투알을 왜 먹어? 업 어우 업 왕 DRX 팬분들이 지금 선물을 못 받게 생겼어요. 어떡하시죠? 표지 선수? 나머지 게임 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앞서가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표지 선수? 팬분들께 이제 많은 선물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세 번째 게임은 롤 잘할 게임입니다. 농진 선수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건이 형이 그런 거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각 팀한테 보드를 드렸죠. 화이트 보드를 구호를 외치고 정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빛발 칼날이 정글템이야? 빛발 칼날이 뭐야? 그 처음에 그 빨간색, 파란색 그거잖아. 그거야? 350원 그거 아니야? 너가 모르면 어떡해. 용! 용? 네. 네, 보여주시면 돼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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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감을 못 잡고 계세요, 지금. DRX 같은 경우는. 농! 땡! 아쉬웠어. 농심이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럼 이거요. 땡! 제 DRX는 아예 앞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흑빛 칼날이 아니라 빛발 칼날. 빛발 칼날이에요. 빛발 칼날. 빛발 칼날이 뭐야? 칼날. 빛발 칼날이 뭐야? 농심 정답. 와, 정글템이잖아. 빛발 칼날이 뭔데? 아니 뭐 하는 거야? 정글템 350원짜리 그거잖아. 아! 아니 맞췄네 그거였어? 뭐해 정글로.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서포도 없어. 서포 공원 슈퍼형이 이거 아니야? 결국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 무슨 걸 이겼다 우리가. 정답! 오! 이거 저 모르긴 해. 계산이 아주 빠르네요. 자, 세 번째 문제. 열줄 이거 뭘까요? 1,050? 아니 그러면 50 빨리 해줄 수 있어? 3,200원 맞아? 아니 줘봐. 아니 너 뭐해? 아, 뭐 하세요? 아, 존나 답답해. 아니 3,200원 동그라미 친 게 정답이에요. 정답! 오! 3,200원 아닌? 아 내가 계산할게. 아, 근처에도 네. 못 갔어. 자 다음 갑니다. 와우. 와 이거 뭐야? 이건 내가 알 거라 생각하겠지만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어? 700! 아니 700 맞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아 700 아, 초콜릿 이거 요거요. 땡! 농! 700 정답! 아, 정답! 아니 500에 20개당 20개 다음 문제 갑니다. 얼마야? 사거리 몇인데? 근데 어떻게 알아 저걸? 더하기야? NVIDIA 사거리가 몇인데 그래서 막 575 이러는 거 아니야? 여기요. 정답! 와! 여기 라이엇 직원 있어요. 세 번째 게임은 DRX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명승부였어. 명승부였어. 쉽지 않네. 네 번째 게임은 음악 퀴즈입니다. 저희가 주제를 총 4개를 정해왔어요. 여기에 맞는 노래를 저희가 틀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90년대. 아니 오히려 저런 게 진짜 쉬워. 뭔 소리야 맞추기 힘들다니까. 아니 사랑의 배터리 나올 수도 있잖아. 준비되셨나요? 저희가 노래 틀어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그 정도 나올 만해? 음악 큐. 응. 안 하는 거 아니야? 준비 안 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야 봐봐 제목 말해봐. 정답. 정답? 형 용. SG 워너비 내 사랑. 내 사람? 네. 내 사랑 그대. 내 사랑 그대? 네. 땡! 용. SG 워너비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람. 내 사람? 람이요 람? 네. 정답! 와 이거 이 어려운 거 어떻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는 최신 가요. 아 이거 진짜 너무 아
같이 열어. 새신가요 간다. 바로 새신가요 음악 큐. 뭔데 이게? 태연이가 어떻게 있어? 용 태연 IMB 이건가? 뭐 아, MB? INB요? ABB 할 때 B? 땡! INBU 질투한다. MB 아니에요? ENVY? 땡! 농! 태연 아이 웬디? 용한디? 용! 태연 IND 땡! 아니 거의 다 나왔어요 지금. IMV V? V V V V 한 글자 IMV? C I I N V U IMVU 정답. 잘 좀 해봐. 아 잘 좀 해봐. 그게 그게 뭐야 그래서? 어 자꾸 최신 가요를 뽑네요. 유지 큐. 지금 들어봤네. 오 나 들어봤네. 어이구 거기 나온 건데? 멜로망스 아니야 이거? 아니 맞아. 맞나? 멜로망스 뭐야? 사네마스 나온 거. 사네마스 나오는 거죠? 목소리. 나 몰라 근데. 너네 봤잖아. 넌 뭐야 너네. 정답! 아 농! 말, 멜로망스 사랑이란 걸. 사랑이란 걸? 네. 사랑이란 걸? 땡! 하여튼 이거 진짜 비슷한 거야. 멜로망스는 사랑일까? 땡! 농! 농! 멜로망스 사랑인 걸. 인 걸? 일 거야? 용! 멜로망스 사랑이다. 노! 노! 멜로망스 사랑 이란 걸. 이란 걸? 이란 네. 걸. 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멜로망스 사랑이었다. 땡! 너 뭐 좀 해봐. 아 빨리 형. 몰라 난 진짜. 사랑 할 텐데. 땡! 사랑 인까지 맞아요. 오! 용! 사랑인데 용? 아 인까 했을 걸. 사랑인가봐. 사랑인가봐. 정답. 넌 뭐 보지 마 그냥. 아 형도 봤잖아 사대마스. 나 제대로 안 봤어 근데. 아 답답해. 뭘 너가 답답해. 아 내가 힌트 다 줬는데 그냥 옆에 다 알려주고. 드디어 새로운 거 나왔습니다. 게임 OST입니다. 아 이거 권희 형이 이겼네. 나는 다 아는 거 아니긴 해. 뮤직. 나도 몰라. 큐. 용! 용? 포트리스. 포트리스 정답! 아, 맞았어? 너 포트리스 알고? 로스트아클. 오 드디어 나왔네요. 애니메이션. 아, 아 좋네. 너무 유리해졌다. 아 근데 이거 투니버스 거 나올 수도 있어서 맞출만해 생각보다. 뮤직 큐. 용! 노! 노! 용? 디지몬. 디지몬? 어드벤처. 어드벤처? 정답! 형 DR 그렇게 놓고. 아 넌 디지몬 할 자격이 없다. 너 하지 말아. DR엔 안 나와 저 노래. 애니메이션 뮤직 큐. 농! 농? 슈가슈가룬. 아 아니야. 땡! 애니메이션 농! 농? 안녕 자두야? 언제쯤 뭐지 저거? 카드캣 전체 느낌이 틀렸네. 아니야 뭐야. 어? 난 들어봤네? 나도 들어봤어. 아이가 어? 이거 나 근데 진짜 동네에 있었던 건데. 어? 어? 꿈 그거 아니야? 꿈빛 말고 그런 거. 용! 어. 꿈빛 파티시엘. 정답! 아, 그래 아 오 고공 아 난 사랑에 빠뜨리면 나올 건데. 아 가수 이름 알아? 홍진경. 홍진경. 뮤직 큐. 용.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정답. 야. 와. 게임 OST. 이거 좀 해봐. 게임 안 했어? 프로 게임 안 했어? 게임 OST. 뮤직 큐. 용. 던전패스. 와, 거의 반응 속도가. 아니, 권 직업이 몇 개야? 이거를 맞추면은 디아이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애니메이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잘했어, 잘 싸웠어. 뮤직 큐.
뮤직 큐. 용. 용. 김현의 칼날.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음악 퀴즈는 DRX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게임은 아까 각자 사인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팬분들한테 딱 두 명한테 선정해가지고 드릴 건데 줄줄이 말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냥 뭐 단어 여섯 개 있으면 그냥 한 사람당 하나씩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습 게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DRX 선수를 대주세요. 하나 둘. 네. 하나 둘. 제카. 하나 둘. 데프트. 하나 둘. 신규. 하나 둘. 휴식. 하나 둘. 세윤. 정답. 이렇게 하면 이제 선물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가져온 문제를 다 실패하면은 이 선물은 아무도 못 가져가게 됩니다. 사인까지 했는데 아무도 못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본 게임 갑니다. 땡땡 씨로 끝나는 말을 대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광역시. 하나 둘. 인천시. 하나 둘. 서울시. 하나 둘. 광주시. 하나 둘. 대전시. 오. 오. 정답. 오. 너무 쉽게 맞았네. 그래서 가서 미디어 온다. 땡땡. 용으로 끝나는 말. 땡땡 용. 하나 둘. 화염용. 하나 둘. 바다용. 하나 둘. 산장용. 하나 둘. 대지용. 하나 둘. 불용. 땡. 아니 내 정세가 내 생각했어. 아까 화염용 했죠. 와, 한상용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로 시작하는 말. 주. 하나 둘. 주토피아. 하나 둘. 주식. 하나 둘. 주영달. 하나 둘. 주소. 하나 둘. 주님. 하나 둘. 주다사. 어? 주다사. 주다사. 네. 정답. 와, 마지막 문제에서 주님들. 이렇게 해서 두 명의 팬분들한테 저희가 각 여섯 명 분들의 사인을 담긴 MD 상품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DRX와 농심이 같이 하게 된 소감을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고스 선수. 같이 해서 재밌었고 그래도 좀 많이 잘해가지고 쉽지 않은 상대였네요. 다른 팀 선수들과 이렇게 롤이 아닌 다른 게임을 한다는 게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썸머 시즌이 남았잖아요. 각자 각오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머는 저번 스프링보다 더 나은 경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농심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DRX만은 꼭 이기겠습니다. 잘해서 DRX랑 같이 손잡고 롤드컵 가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